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권희 부장님은 오늘 2024년 AI 산업 본격 성장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내년에 뭐 올해도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뛰어올랐지만 내년에도 이게 더 본격적인 성장기는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AI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더 살펴봐야 될까요? 더 AI 관련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주가는 많이 올랐죠. 다들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미 선반영됐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쵸. 뭐 많이 이제 밸류가 비싸다. 투자해서 많은데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올해는 맛보기를 보여준 거고 이제 기대감에 이제 먼저 주가가 올라갔고 내년에는 아마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아마 거칠 걸로 보고 있는데 24년은 본격 성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거대 언어 모델형 AI 지금 우리 보면 예전에 챗GPT 3.5 나왔을 때 뭐 빙도 나온다 그러고 바드도 나온다 그러면서 뭐 하이퍼클로브 X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 다 나와 있고 지금 각자 나름대로 이제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오픈 AI 뭐 CEO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여전히 3.5 공개 이후에 지금 4.0 그다음에 4.0 그러니까 챗GPT라고 해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4.0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서버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나서 가입이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도 더 확충을 해야 될 거고 이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쪽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더 오히려 더 확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일부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아마 더 확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MS라든지 구글 뭐 어도비 이제 미국의 주요 업체들은 이미 이걸 접목시켜서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 아까 얘기했듯이 서버도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기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할 수 있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다 많이 생산하겠다. 두 배, 세 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미 내년에 만들 물량 다 판매됐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브콜이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럼 HBM을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뭐 TC 본딩 장비 이런 것들 뭐 다들 들어보셨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장 당면한 과제는 사실은 수율을 빨리 높여서 어떻게 보면 마진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검사 장비입니다. 이제 이런 검사 장비들 이제 최근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 일본의 유명한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요즘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좀 찾아볼 기업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숫자로 찍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뭐 대장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무거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장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SK 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한미반도체는 뭐 핵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올해도 지금 한 하이닉스로부터 한 1,1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용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 수주가 더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업황이 돌아온다는 거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돌아온다는 거는 기존에 잘했던 장비도 잘 팔릴 가능성이 있던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거래했던 오사트 업체인 뭐 ASE라든지 암코 같은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는 지금은 뭐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HBM부터 뭐 2.5D 패키징 뭐 고객까지 계속 확대되는 국면으로 들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뭐 여전히 살펴봐야 할 대장주 중에 하나죠.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삼성전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검사 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좀 없는 편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네. 일단은 이쪽은 수율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로부터 수주가 두 건 있었습니다. 제 근래 30억짜리 하나 뭐 80억짜리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한미반도체 이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이건희 부장님은 일단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이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은 뭐 AI에 관련된 주제를 제가 좀 잘못 파악해서 반도체 관련 장비를 일단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하향 추세를 타고 있는 LOT 백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이 포스 백큐용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매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이 1,4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각각 35.9%, 99.1% 크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4개월간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한 18,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21,800원 그리고 좀 잘 나온다면 24,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OT 백큐까지 이렇게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기업들을 골라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 드렸으니까 뭐 단기적이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에 더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업종,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함께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